그다음에 이제 한국 그 독립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국 독립당하고 조선혁명당,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 독립군이 되는데, 요게 이제 한국 독립당을 만든 사람들은 뭐냐면 아까 그 3부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두 개가 다 3부에서 3부가 두 파트로 갈라집니다. 대개 이제 거기서 이제 무장투쟁 주장했던 무장파들이 대개 이제 나와서 그 한국 독립당을 만드는데, 요거 이 사람들은 처음에 혁신의회라는 걸 만들었다가 혁신의회가 발전이 돼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한국 독립당이고요. 이 당을 왜 만드냐 하면 이때는 당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통솔하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를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 임시정부에도 한국 독립당이라는 당을 통해 가지고 임시정부라는 걸 만드는 당 위주의 그런 중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에서 한국 독립군을 만들고, 요거는 또 한쪽에 아까 3부 중에서 주로 이제 그 무장파가 아닌 민정파 그쪽에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낸 요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을 만듭니다. 요분들이 중요한 것은 당도 당이지만 이제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3부가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한국 독립군하고 그다음에 조선혁명군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분들은 결국 나중에 일본 그 1931년에 만주가 점령되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죠.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중국 사람들이 의식이 깨집니다. 자기가 직접 당하다 보니까, 만주가 일본에 점령당하다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때는 좀 늦었지만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곳곳에서 자위군들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도 이제 일본 군대하고 맞서 싸워야 되겠다. 그 자위군들이 일어나 싸우는데, 중국의 자위군들이라는 것이 군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옛날 장작님 때부터 해가지고 반은 마적이고 반은 군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무장을 해서 옷을 정복을 입으면은 군인이 되고 옷을 벗으면 마적이 되고 하는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보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노획물이 더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중국 구국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자기네들은 싸울 형편이 못 되는 거죠. 그렇게 무쇠하지 못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하고 손잡게 되냐면 한국 독립군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조선혁명당, 혁명군, 또 한쪽에서는 한국 독립군,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군이 앞장서서 싸워요. 독립군은 뭐 불과 한 천여 명 안팎이 되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구국군들은 병력 다 모으면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싸움만 나면 제대로 그냥 와 소리만 질렀지 싸움을 제대로, 진짜 싸운 건다 독립군들이 다 싸우고, 싸움이 끝나서 일본군 전투 물자 이런 거 뺏어가는 건 자기네가 다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투가 벌어지죠. 그중에서 이제 소개할 것이 이제 대전자령 전투,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독립운동 3대 제첩 중에 하나라고, 봉오동 전투, 청사리 전투, 대전자령 전투. 이 대전자령 전투는 그 주역이 이제 지청청 장군인데, 지청청 장군은 원래 이름이 지씨인데 망명할 때 이름을 이씨로 바꿨어요. 이청천 장군이라고 이제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성은 이제 지씨, 요새 이제 지청천 장군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지청 장군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싸우는데, 이그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이 어떤 부대냐 하면은 만주에서 이제 철수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연대 병력을 가지고 있다가 철수를 하면서 그 연대 병력이 가지고 있던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부대를 갖다가 습격한 거예요. 자, 연대 병력이 수송하는 그 병력 물자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걸 다 노획한 거예요. 그 수송부대라는 게 병력이 많지 않잖아요. 차량만 많아가지고 그 보급품을 운송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대전자령 전투에서 이제 불과 지청청 장군은 인원이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인원 가지고서 거의 뭐, 물론 거기 뭐 시세용 부대가 한 2,000명이 있다고 했지만, 아까 같이 뭐, 일본에서 중국 군대는 그렇게 뭐 전면에 나서서 막그 싸우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본을 하나라도 더 죽여야 독립을 한다고 해가지고 악재까지 싸웠던 그런 부대죠. 뭐, 여긴 당연히 그러니까 일본 군대를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걸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물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포 8문, 그 대포가 8문, 기관총이 110자루, 이건 우리 독립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기들이죠. 소총이 580자루, 탄약이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 권총 200자루, 칼, 일본 칼들이 있죠. 그 40자루, 군용 지도가 2,000매만 나왔어요. 2,000매. 이거 엄청난 저거죠. 그 다음에 각종 문서 300부, 피복을 담은 통들이 한 2,000여 건, 그 다음에 장갑차 2량, 망원경 25개, 약품 50상자. 이거 뭐 엄청난 노획을 한 거죠. 이건 뭐 독립운동 사상이 아닌 무슨 어떤 전투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획하고 승리한 전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이거가 대부분 탄약상자하고 무기 몇 장 빼고는 다 일본, 저기 중국 군대가 다 가버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몇 차례 이렇게 전투를 벌여지면서 노획물을 갖다가 눈독 들이는 중국군하고 더 이상 싸워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여기서 그 연합군대로 싸우기는 힘들겠다. 그러는 찰나에 임시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해에 있었죠. 상해에서 임시정부에서 사람이 불러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군관학교를 만드니까 군관학교에 지도를 할 교관들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지청청 장군이라든지 뭐 광선 장군이라든지 나중에 김학주 장군이, 그러니까 양쪽에 조선 한국 독립군이라는 조선 혁명군 여기에 있는 기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거 이제 상해로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중국 군대 내에 있는 한국 사병들, 한국 장병들을 키우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자연히 여기에 남아 있었던 조선 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뭐 양세봉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을 통해 가지고 활동하다가 여기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여기에 있는 그 동북 항일연구,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치면은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이런 부대하고 같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동북 항일연군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상해 쪽으로 이제 간 다음에 상해가 왜 또 그렇게 됐냐면 윤봉길 의사 사건이 일어나서 1932년에 일어나죠. 그 1932년에 일어났을 때 장계석이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부대를 양성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청청 장군이라든지 이런 장교들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바로 임시정부의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을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장투쟁을 통해 가지고 길렀던 힘이 나중에 광복군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그 영향이 이제 우리 한국 국군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만주의 이런 그 무장투쟁은 우리가 무기도 열세고 군력도 열세였지 병력도 열세였지만은 이 게릴라전을 통해 가지고 일본 군대하고 싸워서 봉오동 전투라든지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이라든지 이런 큰 전투를 치르고 또 나중에 게릴라 전투를 통해 가지고 일본군한테 항상 경계를 가지게 했던 그리고 독립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무장 투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기지를 만드는 데 가장 큰 힘을 했던 우리 한인 사회라는 존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무장투쟁 활동을 했던 이분들도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그 싸우다가 전사해서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분들,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영광을 누리고 나라를 찾게 되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